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모시고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상황은 다른 시도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바쁘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에 7명의 확진자가 있었지만 오늘 또 한 명이 퇴원해서 네. 3명이 퇴원하고 한 명만 순수 전북 도민이고 3명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행동 수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로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수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1인임의 5부제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약사회를 비롯해서 협조가 잘 되면서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뭐 일부는 아직도 약간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네. 우리 공무원들까지 나가서 지원을 하면서 더 완벽한 마스크 수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 사태 장기화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오고 있잖아요. 네, 병상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병상 준비를 했죠. 음압병실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전문병실 또 생활치료센터 등등. 그런데 내일부터 대구 쪽으로부터 확진 환자들 특히 경증 또 증상이 없는 분들 위주로 네.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충분한 병실을 확보를 하고 있고 아마 오고 나서도 한 200병상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디까지나 전라북도 도민 위주의 병실 운영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도 네. 함께 드립니다. 네. 또 하나 큰 걱정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 도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우선 중앙정부보다도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의 협조로 2465억 원의 예산을 지금 심사 중인데 아마 금주 중에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등의 공공요금부터 임대료 또 방역장비 등등의 급한 예산들이 아마 정부에서는 최초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지만 우선 많이 염려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의 민생 안정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협조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몸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따뜻한 자세를 가지고 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쪽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타 지역의 환자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된 자세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